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일상은 많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야채나 과일 등을 빠르게 내 집 앞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고, 배송마저도 단단하고 깔끔한 플라스틱 용기에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있을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신기술,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냉장 혹은 냉동에 있던 식품들을 상온에 보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장 혹은 냉동 식품이 상온에서 최소 2시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특정 개체수 이상으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중독균의 증식은 우리 건강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 햄버거병으로 투병하던 프랑스 어린아이, 결국 사망한 사건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0여 건의 햄버거병이 발생하는 등 설마 하는 순간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콜드체인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언택트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신선식품의 배송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품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 배송 식료품이 상했는지 알려주는 안심 스티커인데요. 예, 지금 신선식품 배송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런 식중독 문제라든가 음식의 배달 상태의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선식품 배송 시장의 이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심 스티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 스티커라는 것은 자가치유 나노섬유를 이용하는데, 이 자가치유 나노섬유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필름으로 바뀔 때 투명해지는 그 원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오동엽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안심 스티커는 얇고 유연해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위로 스티커 일부를 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데요. 기존의 온도 감지 센서는 제조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해서 외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만든 안심 스티커는 굉장히 얇고 유연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위로 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만큼 이 외부 충격에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선식품 시장의 안심 스티커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한 장당 약 10원 정도인 낮은 단가 덕분에 현재는 값비싼 의약품에만 사용되었던 키트가 안심 스티커로 대체될 경우 우리 생활 전반에 더욱 넓게 사용될 수 있어 안전함과 편리성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콜드체인 스티커 말고도 오동엽 박사님은 자연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 단 9% 미만만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매립장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완전히 포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용품 중 하나인 플라스틱. 버리는 데 5초, 만드는 데 5분. 하지만 썩는 데는 50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쓰여지고 있으며, 2018년 전 세계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입하던 중국조차 이를 금기하자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한 각종 재활용 폐기물들이 국내에 쌓여 사회적인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착한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된 것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생산된 바 있지만 비분해 플라스틱을 대체하지 못한 이유는 기계적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량해서 고강도의 플라스틱을 개발하였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6개월만 지나면 생분해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봉투에 20kg 벽돌을 넣었을 때는 금방 찢어지지만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생분해 비닐봉투에 같은 벽돌을 넣어봤지만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과거 선조들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볏짚과 진흙을 으깨어 발라 단단한 집을 만들었던 것을 응용해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나노 셀룰로스 크리스탈을 분산시켜 튼튼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무려 나일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일론은 낙하산이나 안전벨트의 소재로 쓰인다고 하니 정말 튼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연물을 화학 처리하여 셀룰로스와 키토산 나노섬유를 얻습니다. 이 천연섬유들을 바이오플라스틱의 보강제로서 사용되고요. 이 보강제는 플라스틱의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나중에 플라스틱과 함께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동식물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었던 플라스틱. 이제는 자연에서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본래 코끼리 상아 당구건과 종이봉투를 대체하여 동식물 남획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현재는 역설적으로 다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재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대란을 막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로 인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콜드체인 스티커로 안전함과 싱싱함이 우리 식탁에 놓여질 것이며 신선식품을 안전하게 배달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깨끗하고 새로운 자원으로 우리의 일상을 꾸며가게 될 것입니다.